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원 2023 22라운드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와 광주 FC의 맞대결. 오늘 경기는 제주 선수들 살펴보시죠. 김동준 골키퍼, 이주용, 임채민, 연재훈, 그 외 4명의 미드필더 김승섭, 김봉수, 이기혁, 안태현, 그리고 최전방에 헤이스와 서진수, 전성진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6명 정도의 선발 라인업이 변화줬습니다. 이것은 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로테이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승섭 선수를 왼쪽 측면에 오늘 선발을 내놨고요. 전성진 선수를 우측 측면. 그다음에 지금 임채민 선수를 오늘 중앙에 들어왔어요. 연재훈 선수를 조금 우측으로 뺐고 이주영 선수를 수비 라인 쪽으로 조금 내려앉혀 놓은 그런 변화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정을 떠나온 광주입니다. 김경민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민기, 안영규, 티모, 두현석. 그 위에 4명의 미드필더 정지훈, 이순민, 정우현, 아사니. 최전방에 토마스와 허율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주중 경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대략 5명 정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선발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지금 허율 선수를 토마스와 짝을 이루는 이런 어떤 투톱을 내놨는데 여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역시 두현석 선수의 우측 측면의 에너지가 강하단 말이죠. 아, 그렇죠. 지금 도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벌써 선수 교체를 하네요. 지금 전성진 선수와 김주공 선수를 지금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남길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맞춰봤습니다만 위력적이지 못했고 여전히 압박을 풀지 않고 있는 제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압박을 빠져나오기 위한 시도를 해봤고요. 가운데쪽 뒤로 내려놓습니다. 박사쪽 슛! 반대쪽 그대로 벗어납니다. 볼 컨트롤 첫 번째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 더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강주가요. 울산에 갔다가 강원에 갔다가 제주로 오는 이런 수순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었다는 거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부터 저렇게 강하게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지금 자, 이거 라인업 잡았고요. 가운데 쪽 걸렸어요. 내줬습니다. 슛!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왼쪽에서 뒤로 내줬습니다. 한번 접어내고 이기혁. 자, 가운데 헤이스 돌아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안태현 치고 가면서 왼발 슛. 자, 그리고 아크전면 오른발 슛. 크로스 위로 떠버리는 김봉수의 슛이었습니다. 충분히 슈팅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진 않았고. 예. 안태현 선수가 지금 왼발로 쉬어 감으려고 했었는데 볼이 치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너무 좀 길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로가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두현석 앞으로 자 그대로 결을 살려내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허율 잡고 돌아섰고요. 들어가는 동력이 살짝 내려서 아사리 정면 막아내는 김동준 골키퍼. 지금 하지만요, 허율 선수가 볼 터치해서 키핑하고 동료 선수가 들어오는 것까지 기다려줬다가 패스 넣어주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허율 선수가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아, 예. 네, 저런 거를요. 그렇죠. 네. 압박하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강주가 예전에 자 일단은 볼을 캔봤을 때 자 정우현 넘어지면서 아산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아산이 먼 거리 왼발 슛! 아산이! 자신의 주발이 왼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 5m 정도 되어 보이거든요. 예. 그대로 치고 달려가 봅니다. 속도를 높입니다만 수비에게 한번 걸렸던 공 다시 한번 압박을 통해서 뺏어냈습니다. 중앙에 공격 애기어 올려줬어요. 크로스 그 손으로 잡아내는 김경민 골키퍼. 뭔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을 입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종효 감독이 예상하지 않은 그런 교체 카드 사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율과 정지훈 선수를 대신해서 이희균, 김한길 두 장의 교체 카드를 후반 시작하면서 사용을 한 이종효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강주의 모습이 안 나오는데요. 아주 빠른 압박, 또 빠른 카운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전방에서의 어떤 수비 자 이거 야, 올려줬고 오른발로 살짝 건드려봤습니다만 떠버렸던 페이스였습니다. 지금 제주 진영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 나와요. 이승민의 공을 뺏어내면서 제주의 역습. 자 이거 치고 갑니다. 그대로 서진수
그 넘기라고 다시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였는데 후반전에 수칭이 가장 간절을 많이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잘 막았고 여기서 때리지 않고 꺾어줬는데 서진수의 슈팅 이제 김경희 골키퍼 정면으로 막아냈고 헤이스가 더 좋은 기회를 김봉수에게 내줬는데 백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K리그 데뷔전을 갖겠습니다. 토마스와 교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수 이제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29골 중에 이 시간대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 8:45 끝날 때까지의 득점이 10골이니까 자 저 백하 돌아섰습니다. 백하 오, 괜찮아요. 자 접어내면서 직접 왼발 슛 차면 K리그 첫 슈팅을 가져간 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헤이스 선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말이 조금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네요. 잘 돌아섰어요. 가볍게 수비 한 명을 제껴내고 두 번째까지 제껴내면서 왼발 슛까지 네. 가져갔던 백하. 제주의 세 번째 교체 카드 이제 공격 쪽에 사용을 했는데요. 서진수 선수를 대신해서 임동혁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자, 지금 강주 수비 조금 밀어야 돼요. 네. 지금 위험해 너무 많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헤이스 잡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슛!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는 헤이스의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런 거거든요. 다섯 번째 교체 카드 아산이와 이강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아 여기서 헤이스의 정말 날카로운 오른발 슛이었습니다. 멋있죠. 저 공간에 누군가가 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수비 숫자는 많은데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놔두고 말았어요. 네. 자, 반대편. 자, 반대편에 좋습니다. 반대편에 1대1 만들어서 여기서 김한길선 정리할까요? 여기서 정리해야죠. 그렇죠. 정리해야 김한길 가운데로 한다. 왼발 슛!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김한길의 왼발 슛이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도였습니다. 예, 일단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해서 본인이 정리하는 좋은 판단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날이 조금 서 있는 각도였는데 예. 저거를 이어포스트보다는 파워포스트 쪽을 넣어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 예. 역동과 감독 한원규 K리그 2023 22라운드 경기 제주와 광주의 맞대결. 아,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득점 없이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우팔레디 Manchester City. Nos vemos en Seúl. See you soon. See you soon, Korea.